어떤 건 좀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 싶으냐면요. 요즘은 이렇게 공부를 시험 성적을 잘 받는 이제 그런 아이보다는 좀 더 사회성이 좋은 아이, 좀 더 자율적이고 어떠한 그 상황에도 잘 대처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도 요즘은 얘기들을 해요. 저도 그걸 굉장히 공감하고요. 그러면 이제 이 아승이 나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율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화두예요. 근데 아승이 할머니께서는 이 자율성을 한번 조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까지 아승이 할머님은 자율성 그러면 이 아이를 잘 지침을 줘서 목표점을 정해서 잘 가르치면 이 아이가 잘 큰다고 생각하신 면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분들 더군다나 조금 급하고 잘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요. 중간 과정에서의 많은 실수와 오류를 통해 배워진 학습이에요. 근데 그걸 잘 선뜻 못 받아들이세요. 왜냐하면 이렇게 치우는 것이 옳으면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자꾸 지시를 하게 돼서 이 아이가 실제로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어떤 경험과 기회를 잘 안 주는 경향이 있죠. 그러면 어릴 때 아주 영아기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. 다 알아서 돌봐주고 가장 좋은 방식을 빨리빨리 제공해 주는 것이 맞지만 돌만 돼도 걷기 시작하면 이 길로 가는 게 맞는데 애는 이렇게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.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. 그렇지만 아주 위험한 것은 못하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. 그렇지만 그러지 않는 선에서는 이 아이가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주셔야지만 아이가 그 과정에서 정말 자율성이 생기고 그 자율성에서 뭔가 잘했을 때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그럼 자기 확신이 생기고 뭔가 실패를 하면 아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네라는 걸 배워나가요. 그래서 사실은 아이를 잘 키우는 거는 어떤 원칙을 그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. 파악하려면 잘 이렇게 아이를 지켜보셔야 해요. 근데 잘 키우려는 마음이 앞서서 자꾸 아이한테 지시하고 이걸 빨리빨리 처리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살펴볼 여유가 좀 없어요. 그래서 일단 아승이의 기질을 좀 잘 살펴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. 그러다 보면 이렇게 아승이 엄마의 어린 시절이 어땠을까 저는 한번 추정을 해봤어요. 이거 뭐 제가 보질 않았으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. 약간 기질적으로 느린 아이였을 가능성이 많아요. 아승이 엄마가요. 네,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조금 기다려주는 게 맞아요. 왜냐하면 이 약간 느린 사람들은요. 너무 빨리 개입을 하면 당황해서 얼어버려요. 그래서 그냥 엉겁결에 하긴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를 못 배워요. 그러니까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되면 또 얼어요. 그래서 상당히 좀 느리고 느리다는 게 뭐 게으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결정이나 문제 대처가 조금 느리고 이런 느린 과정을 좀 기다려줬었더라면 훨씬 더 편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. 아승이도 약간 그런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은 어떤 원칙을 정해서 그대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잘 파악하는 겁니다. 그래서 대개 이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무슨 고민을 하시냐면 아무리 잘 쓰여졌다는 육아서를 봐도 우리 아이하고는 맞지 않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정답이에요. 왜냐하면 어떤 아이는 기다려주는 게 맞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기다리지 말고 빨리빨리 지시를 내려주는 게 맞는 아이가 있거든요. 이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.